함께 할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41장 3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보좌의 초월을 누리는 산업 선교. 보좌의 초월을 누리는 산업 선교. 오늘 이 요셉이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보좌의 초월. 이 축복을 누린 게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본론을 통해서 요셉의 이 여정들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하고 찾고 누려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요셉을 바라보는 이 애굽의 바로가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느낄 정도였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있구나. 뭔가 사람이 굉장한 것들이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사람. 이 축복들을 사실은 바로가 이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들을 누릴 수 있어야 이 여정을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강단에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장이 이미 영적인 사단이 잡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오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비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누리고 새겨야 될게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3초월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이 강단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이 오직이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었다. 그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끝난 게 아니고 사단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정말 모르죠. 사단이 정말 영적으로 이 땅을 지금 잡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누려야 되고 항상 복음을 전달하는 이 축복들을 누려야 된다고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그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권세도 주셨지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 권세,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우리한테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 왜 오직이냐는 거예요. 다른 거다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오직이냐는 것입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으로만이 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의 기도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축복을 통해서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 이 오직이라는 게 그냥 편협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걸 누리면 누릴수록 그 안에 다 있는 게 보여.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순례자의 기도. 이 기도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사의 이 중요한 순례자들이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것만이 이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 우주의 우리의 능력 그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왜 감람산에 부르셔서 이 말씀을 40일 동안 집중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그 나의 오직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누릴 수 있고 이 복음의 능력들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나의 오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오직의 비밀을 발견하고 오직의 비밀을 찾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래야 3초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3초월. 우리는 우리 수준과 우리 생각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것도 아닌 것.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박사 그래봐야 사실은 그 분야에 정말 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는 다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들을 누리려면은 우리의 생각을 노려놓고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해야 이 축복을 진짜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정확한 삶 세팅 편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래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영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살 수 있는 비밀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누릴 때마다 이 영적인 축복, 형상의 회복 이게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 오직을 누려야 이 축복들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딱 세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오직이라는 이 축복과 비밀들을 순례자처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삼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응답이 오고 우리 교회에도 응답이 누려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차지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이 순례자의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의 이유를 알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 세팅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삼초월의 응답이 우리한테 오고 우리의 삶, 사건,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 요셉도 그랬지만 렘넌트 7명은 오직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으로 완전히 세팅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거 많이 놓치고 있거든요. 뭐 기도 그냥 어려울 때 아니면 뭐 하라 하면 피해가는 말로 하는데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24시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보는 것 그게 기도예요. 예배도 그냥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순례자는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오늘 찬양도 나오는 것처럼 어려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심지어는 응답받을 때든지 그때도 기도의 축복을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라. 그게 예배인 거죠.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기도를 제대로 알았어요. 그 속에서 나온 게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전혀 없이 성공시켜보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축복 속에 나온 게 학업이고 산업인 겁니다. 그 산업과 그 학업이 기도고 예배예요. 그래서 진짜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걸 진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24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녀 키우는 거 어렵잖아요. 공부하는 거 힘들거든요. 그게 24시를 누릴 수 있는 길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이유를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세팅으로 편집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누려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237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산업 선교를 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업 놔두고 어디 가서 전도하겠다 아니잖아요.
주부들이 살림 사는 거 놔두고 전도하러 가겠다 아니잖아요. 그게 예배고 삶이었고 그게 전도의 축복이었고 크기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들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붙잡아야 되는 순례자의 길이고 순례자의 기도고 순례자의 삶이에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론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렘넌트가 똑같았어요. 시대마다 동일한 문제 속에 있었고 시대마다 동일한 응답을 누렸고 시대마다 동일한 축복들을 이루었던 게 이 렘넌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보니까 요셉은 이미 집에 있을 때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환경이 쉽지 않잖아요. 그때 꿈을 꾼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CVDIP가 나의 CVDIP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요셉이 예배와 기도를 제대로 누린 거잖아요. 우리는 어려울 때 넘어지거든요. 힘들 때 실수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어려운 이 가정이지만 혼자 예배를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게 요셉이었습니다.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그리고 응답받은 게 아니라 보디발리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야말로 거기에서는 산업성교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확인되어졌어요. 집에서는 꿈을 딱 잡았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아 그렇구나 모든 게 확인되어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걸로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딱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을 갈 때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명을 안 하고 참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었기 때문에 이유가 없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았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러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 또 다른 응답을 받았어요. 24, 25 영혼 거기서 받은 응답입니다. 감옥이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삶이 응답이었다. 모든 삶이 기회였어요. 그게 순례자의 삶이었고 길이었고 그게 기도였고 그게 순례자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기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왕 앞에 서러 갑니다. 거기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을 누리잖아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을 살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왕을 살리는 응답. 뭘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다시 말하면 정말로 이 자기만의 이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이 거기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현장 속에서. 오늘 서론에 봤던 이 순례자의 이 축복이 지금 요셉이 누리는 그대로 축복이잖아요. 기도가 어디까지? 삶까지 왔어요. 그게 이제는 어디까지 갑니까? 모든 사람을 살팔면서 살리는 선교의 축복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후대 살리는 현장이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작은 일에 헌신하고 살리는 것이 모든 걸 살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삶을 승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요셉이 가서 애굽도 살리고 가문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예배를 누렸고 그때도 기도를 누린 거예요. 그때도 모든 삶이 예배인 줄 알았고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았고 모든 것을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총리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어려웠을 때나 응답을 받았을 때나 이게 이 축복을 누린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삶은 하나님의 CVDIP. 그러니까 모든 삶을 누려라. 기도로 천천히 숨쉬고 천천히 내뱉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누려라. 성령 충만함을 내게 달라고. 그리고 아웃할 때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권세의 축복을 누려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마지막에
고백했거든요. 45장 5절 6절에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앞서 나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죽었을 때, 아버지가 죽었을 때 형들이 또 두려웠거든요. 아빠가 있을 때야 뭐 괜찮았지만 아빠 죽고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만남을 주셨고 내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업을 하나님이 주셨고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게 요셉의 기도 그 마지막 결론이었다. 그게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요셉의 기도였었어요. 하나님. 바울의 순례자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을 기쁨으로 누려라. 모든 것을 감사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 그냥 우리 렘스를 사문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만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아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돼요. 아, 저 오늘 10분 기도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힘이 생길 만큼, 감사가 나올 만큼, 능력이 생길 만큼, 오늘 하루가 확신될 만큼, 오늘 가장 그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이잖아요. 또 여러분 나오지 않아도 새벽에 계속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잖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항상 누려야 됩니다. 왜? 모든 현장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복음을 누리고 그걸 전달하는 걸 사명으로 삼고 살아라. 그러면 어디를 가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대도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올라내 주신 기도 제목,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평생 주어진 일 하겠지만 정말 내가 평생 살아갈 전도가 뭔지를 찾고 그걸 누리는 나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주셔서 모든 성도가 이 방향을 쫓아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달라고, 교회에 세운 중직자를 놓고 또 앞으로 미래를 붙잡은 후대들을 놓고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의 많은 기관들과 일들을 놓고 특별히 10월 달에 있을 하나 선교대회를 놓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직자 훈련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뜻하지 않는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를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